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, 어떻게 준비했니, 준표야? 밝은 무드를 챙겨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해볼까? 네! 네! 네. 네. Let's go! Make it bounce! 대신 난 소리가 깨지 않고 Do you bounce? 난 너와 춤추고 싶어 라라라라 Make it bounce, make it bounce 라라라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무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이렇게 막 엄청 와닿지는 않는다. 막 엄청 와닿지는 않는다. 무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다 그냥 가짜 같은데. 가짜 같은데. 일단 쿵쿵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마냥 신나고 청량함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? 조금 슬픈 게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네. 그런 게 지금 아예 배제가 돼 있잖아, 그지? 너네가 써왔던 그런 서사나 드라마들 되게 알맞다고 생각을 했거든? 너네 삶이 지금 바운스잖아, 지금. 쿵쿵이 어디가 쿵쿵이겠냐? 그냥 너네들 진심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. 그냥 꾸며냄이 아니라 너네가 느꼈던 감정을 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. 그거는 너네 안에 있어, 다. 그 진실을 찾아야 돼, 이제 진짜로. 아, 우리가 잘못 연습해왔구나. 누군가를 따라하는, 그 누군가의 그런 청량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쿵쿵은 나다?